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차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코스피는 보합권 등락을 거듭한 반면 코스닥은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선선을 재돌파했는데요. 매주 월요일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성호 대표와 이번 주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이번 주 대응 전략 전해주시죠. 예, 주말 사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쟁에 합의를 했죠. 올해 2월 ITC 최종 판결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 타결을 했습니다. 합의 대가로 SK이노베이션은 총 2조의 금액을 LG화학에 지급하기로 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 증성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 가동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SK이노베이션은 물론이고 하나기술, 에코프로비엠, LNF, SKC 등 2차전지 소재주와 장비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4월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6일 연속 순매수 보여서 추가 상승 기대가 높았었는데 아쉽게도 오늘도 금요일 날에 이어서 3,277억을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면서 이틀째 매도세가 나타났죠. 기대감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고요. 현재 실적 수준에서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매도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기관도 4월 5일 이후 6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무려 2조 6,700억을 순매도해서 하루 평균 4,450억대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지수의 약세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현물을 파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지속해서 출회되고 있기 때문인데 현물과 선물 간의 차이인 베이시스 축소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수급 상황이라든가 해외 증시의 모멘텀을 봤을 때 코스피는 당분간 조정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